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2023년 3월 26일 일요일입니다. 홍냠의 농은 농사일기를 영상으로 남겨 봅니다. 오늘은 그 노른자 트랩을 정비를 했습니다. 몇년 사용하다 보니까 이캡 부분이 삭아서 교체를 했습니다. 개당 가격은 7,700원을 줬습니다. 6개 중에서 5개는 교체를 하고 하나는 그대로 재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. 한 4월경에 노린재용 그 페로몬이라 그럴까? 이제 그걸 구입해서 유인제를 통해서 포집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겸결함 방출기라고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매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보성화수 나방이라든지 심식나방 등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를 하고자 합니다. 이것은 해충 포집기를 지난번에 전구를 갈아서 설치를 했는데 벌써 몇 마리의 나방들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비가 오고 나서 보니까 그 강남 콩 심었는 부분이 이렇게 강남 콩이 싹을 틔웠습니다. 그래서 위에 덮어줬던 그물망을 벗겨 줬습니다. 이것이 강낭콩 심은 텃밭에 강낭콩을 심었던 모습입니다. 이것은 그 논두개 능개 승마를 이식을 했었는데 너무 빠른 이식이 돼 갖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 물을 태웠습니다. 물 태웠고 이것이 성장하면 한 1m 정도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또그 무너지는 것도 방지를 할겸 해서 흙에다가 조금씩 식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. 이번에도 104구짜리 두 판을 구입을 했는데 농원 주변에 심어서 나물로 요긴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. 또 좋은 분들과 삼겹살 국을 먹을 때 쌈채소로 사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. 현재 자두밭의 그 풍경입니다. 이제 저희 자두는 아직까지 뭐 면목이 어린데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씩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두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. 한 6월 말경 자두 수확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저희 홍냠의 농은 자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오늘 리스트는 농사 일기를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